네, 오늘의 종목 핫스팟 통해서도 눈여겨볼 만한 기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누라 리서치 박인혁 스몰캡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뭐 연휴 지내시면서도 참 이게 마음 편히 계시는 못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종목 핫스팟 이 소프트 포럼을 선정해 주셨거든요. 그 이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최근 오늘의 종목 핫스팟 선정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이 최근 한글과 컴퓨터의 상승세가 약간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3,000원대의 주가가 지난주에는 23,000원대까지 오르면서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소프트포럼은 이 한글과 컴퓨터의 지분 13.5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현재 기준으로서 가치가 725억 원 정도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시가총액이 373억 원에 크게 웃도는 가치를 지녀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것이 일단 선정 배경입니다.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글과 컴퓨터는 국내 토종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국내 1위의 점유율과 함께 인지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태블릿 PC에 한컴 오피스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주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23일에는 LG전자의 스마트폰에 오피스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싱크프리 모바일 뷰어 기본 탑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관심이 좀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삼성, 펜텍, 도시바, 후지츠, 구글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이 출시하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꾸준히 납품을 성사시키면서 해외 시장 모바일에도 위상을 좀 높여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9월부터 약 4개월 동안 13,000원대에서 23,000원까지 약 8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로 소프트포럼이 한글과 컴퓨터의 지분 13.54%를 보유하고 있어서 시가총액이 현재 373억 원, 이두 배에 가까운 725억 원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눈여겨볼 만한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지분을 지난 2010년 말일에 취득을 했는데 그 취득 가액이 불과 105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장사인 다윈텍의 지분도 33.91%를 보유하고 있어서요. 그 가치만으로도 현재 시가총액은 저평가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뭐 본사업 역시 조금 앞으로는 성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신용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로 사회에 좀큰 무리가 빚어지고 있죠. 소프트포럼은 1995년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보안연구소를 출범한 이후에 이 보안 선도 업체로 연구개발 및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사이버 트레이딩, 온라인 쇼핑 등 온라인상의 전방위적인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이 보안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어서요. 이 본사업 또한 앞으로는 좀 각광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점인데요. 뭐 여기에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이 되고 있죠. 이에 따른 또 보안 위협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 IT 융합 보안 분야의 사업을 준비 중에 있어서요.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재미있군요. 정작 이본 회사의 시가총액보다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 확실히 또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은 현재 주가 흐름 봤을 때그 추가적인 안내도 받고 싶고요.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팀장님? 네, 기업의 안정성 가치로 자산은 투자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 그리고 악재가 반전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 안정성 지표가 조금 더 시장의 관심을 더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자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수 있고요. 특히 그 가치가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두배 가까이 된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본 사업에 대한 성장성도 높다라는 점도 또 추가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뭐 현재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 뭐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한 6월부터 계속해서 조금 보합선에서 이렇게 꾸준히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런 상황을 볼때 앞으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3,170원으로 잡겠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7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와 손절가 제시를 해주셨군요. 오늘은 종목 핫스팟 소프트 포럼 들어봤고요. 팀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종목 핫스팟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느라 리서치 박인혁 스몰캡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